자, 오늘도 즐거운 동네 구경. 오늘 지역은 광명시에서도 철산동입니다. 철산 상업지구를 둘러보고요. 광명시청 들렀다가 현충근린공원 보고요. 가다 보면 또 철산주공 재개발지들이 나옵니다. 안양천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좀 배 나온 거 가려져요?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자, 일단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철산역인데요. 여기 철산역 보이죠? 철산역. 철산역은 좀 특이한 역입니다. 이용객이 엄청 많아요. 여기가 21년 기준으로 3만 5천 명인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지하철 7호선 있잖아요. 전체 중에서 3위래요. 전체 노선 중에서. 근데 7호선에 서울도 지나가잖아요. 그 노선 다 이기고 여기가 3위예요. 2위가 어딘지 아세요? 광명 사거리? 아, 또 스터디 하셨구만. 네. 바로 한정거장 옆에 광명 사거리역이 있는데 거기가 2위래요. 그러니까 이 일대에 2위, 3위가 다 있는 거예요. 철산동,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부터 시세를 보면 여기가 13년 차입니다. 그리고 1264세대, 22년 5월에 14억 7천이었는데 22년 7월에 11억 6천이에요. 3억씩이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잘 안 나거든요.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, 이유를.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32평 같은 경우에는 21년 마지막이 12억 3,500.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이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라는 곳인데 여기는 2년차 798세대 22년 3월에 14억 6천이고요. 22년 2월에도 뭐 13억. 21년 1월에는 11억이었네. 근데 또 21년 9월에는 14억이었어요. 층수 변동이 있기는 한데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.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. 내가 광명에 14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돼?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용산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죠. 그렇죠. 근데 용산이 그래도 광명에서 꽤 가까운 곳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업무 지구로서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하철 이용객이 왜 이렇게 많은가. 왜냐하면 여기 한정거장만 가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나와요. 그렇죠. 그럼 가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면은 출퇴근이 되게 편한 거죠. 또 7호선을 타면 또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도 중심지로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 이용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뭐가 있네. 여기가 광명 시민운동장. 저 조감도인데 조감도. 철산동이 주차 구간이 굉장히 부족하대요. 그 위에 운동장 짓고 아래 공영주차장 짓고 뭐 밑에 상업시설 잠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이 공영주차장을 계기로 이 일대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데 이렇게 딱 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어요. 자,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광명시청이 나오게 됩니다. 이 건물은 뭐죠? 광명시민회관. 아, 여기 시민회관? 네. 아, 이런 문화센터가 역 근처에 있는 거는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. 좋잖아요. 자, 여기 시청. 철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내가 산다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.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지역 좋아요라는 거를 어디든 볼 수 있지만 철산 지역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본 이 거리들 있잖아요. 일단 거기에 정비가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상업지구도 엄청 커. 일반적인 상업지구로 하기에는 엄청 커요. 꽤 넓어요. 그리고 목동으로 학원 라이딩도 가능하다.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되게 삶의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. 광명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전국 3대 아름다운 관공서 중에 하나로 뽑힌대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1984년에 준공될 때, 오! 제 생각에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았을까? 아, 여기 아파트 있네. 루테캐슬. 유명한 단지죠, 여기. 여기는 뭐 시세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. 1년차, 1년차. 광명역 근처에 있었던 아파트들 시세가 얼마였죠? 뭐 14억 뭐 이랬잖아요. 네. 저 앞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나오거든요. 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까? 9억 이하로 나왔으면 좋겠다.
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. 네. 9억 원 초과가 되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공급이 나오게 되면은 일반 공급, 특별 공급이 있는데 특별 공급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이 일대 사시던 특별 공급을 노리던 분들은 굉장히 실망이 크겠죠. 아까 거기는 역하고 엄청 가깝잖아요. 근데 여기는 역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철산 주공 재건축이라는 요 약간 뭐랄까 묶음? 꾸러미 안에 드는 거니까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은 1640세대 23개동 40층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평형은 59에서 134제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. 이런 곳들이 좀 싸게 공급이 돼야 뭐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쪽 너머로 가면은 현충근린공원이라고 있던데 여기서 보이진 않네요. 현충근린공원은 3만 제곱미터가 넘는 꽤 넓은 공원이고요. 여흥민씨의 동족촌이 크게 번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좀만 더 가면 이제 철산주공 10단지, 11단지가 나옵니다.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393세대 59에서부터 84제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대형 평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와, 어마어마하다. 아, 이거는 꼭 우리 채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알찬 정보인 것 같아. 안양천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하는 채널이 있을까요? 있을 수 있죠. 자, 안양천 한강의 지류, 영등포하고 강서를 나누는 기준. 고려시대부터 지역별로 이름이 여러 가지였대요. 천이 길어서 그런가 봐요,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다가 안양천으로 뭐 일제에 의해서 통합이 됐다고 해요.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경부선이라고 불린대요. 그리고 이거는 좀 나쁜 얘기인데 안양천은 옛날부터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. 그 이후로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지금은 3, 4급수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. 아, 도덕초교 사거리군요. 아,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배정학교라고 하고요. 전면 공사 중이래요. 그래서 휴교 상태라고 하고 옛날에 부지공사 의혹이 있었대요.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생활도 하는 공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. 그죠? 진짜 안양천은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. 볼수록 엄청 길어요. 옛날에 제가 여기 자전거로 하이킹도 하고 그랬거든요. 냄새 나나요? 어때요?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자, 여기까지. 자, 저희와 함께하는 동네 구경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